안녕하십니까. 요 오리 한 마리에요. 깨끗이 씻어가지고 여기 담가왔는데 피가 계속 조금씩 나오네. 자, 이 상태로 약 3시간 정도 끓이고, 끓으면은 약불로 은은하게 3시간 정도 있다가 오겠습니다. 요 위에 둥둥 뜨는 거 건졌는데 이게 뭐냐, 피입니다. 피. 다 건져놓은 거 안 찍어놓고 이제 건졌네요. 요거를 한번 씻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안 씻는 사람도 있는데, 안 씻으면은 진하게 나옵니다. 대신에 엄청 진하게 나와요. 그리고 씻으면은 깔끔하게 나옵니다. 깔끔하게 나오게 하면은 이제 대신에 무도 좀 넣고 파도 좀 넣고 해가지고 오히려 더 시원한 맛을 극대하게 해가지고 이제 먹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 뭐 끓인 지 한 30분 정도 된 것 같은데, 끓인 지 이 상태로 약 2시간 정도 더 끓이고 오겠습니다. 자, 한참 동안 팔팔 끓였습니다. 국물 색이 뽀얗게 나왔어요, 진짜. 아, 육수 제대로 나왔다. 나갔대요. 거 두 덩어리. 자, 시골 막장입니다. 막장. 자, 크게 한 수저. 자, 두 수저. 보통 고추장 안 넣는데 저는 반 수저만 넣겠습니다. 자, 들깨가루입니다. 어두운 거요. 다도 오늘도 맛있는 한 끼 잘 먹겠습니다.
아, 오리탕. 오늘 처음 만들어 보긴 해요. 근데 이런 느낌으로 음식을 많이 만들긴 했어. 이 오리탕 말고도요. 어우, 진하다. 고기가 씹힙니다. 많이는 안돼 살짝 씹히긴 해요. 고기가 다 너무 오래 끓여가지고 다 퍼진 느낌? 뼈에서 알아서 분리된 느낌입니다. 맛을 표현하면 그 씹히는 야, 오리 뼈가 으스러질 줄 녹삼아드네요.